2만원. 예. 아니지, 이사 오는 중이에요. 다 이사 집부터 갖다 들 뜨잖아. 아, 이제 이사 오는 거. 네, 이사 오는 거. 내가 좋은 거로 드릴게. 어차피 하실 거잖아, 언니. 좋은 거로 해. 일로 와봐요, 삼촌아. 삼촌아, 와봐. 어차피 하실 거니까. 반대보다 비싸거나 그런 건 전부 다 못하지. 구경하고. 아, 일로 와봐. 구경 좀 하고, 구경 좀. 구경은 안 해. 다 똑같아. 어차피 구경은 다 똑같아. 새로 온 거 줄게. 간다, 일로 오세요. 새우, 꽃게. 꽃게요, 이거 지금 우리 선별해야 되는데 지금 손님이 있어요. 18,000원 드릴게요, 숙회. 손님 18,000원? 네. 안 넘으면 2만원. 필요해? 네. 구경하고 올게요. 여기는. 저희는 세워하세요. 저희는 키로에 15,000원. 키로 2만원. 키로 뭐 얼마나 올라가는데? 이모 이거 새우 키로에 얼마에? 전어요? 새우 키로에 2만원, 18,000원 키로에 새우, 25,000원 새우 키로에 몇 마리나 들어가요? 30마리 한 30마리? 1키로요? 여기 와서 점심 먹을 거 같아? 그러게 생선에다가 생선구이 먹고 싶었는데 죽여줄 어제 올 걸 그랬나 애들 데리고 어제? 아 자기 일갔나? 밤에 오겨서 점심 먹자. 들어가세요. 우리 이쪽 길은 안 와본 것 같아 한 번도. 이게 저기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오면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오면은 화장실 있잖아. 그 골목으로 올라. 안 하세요? 오세요. 광안이 전화해서 광안이 꽃게 좋아하는데 사다 줄까냐고 물어보니까
싫어. 아, 명란젓은 저거잖아. 이거 아예 한번 갖다 놨냐. 그냥 그래 알. 뭔 알인지는 알아. 저거 여기 식혀. 이건 해물. 해물찜 들어. 해물탕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알 그거잖아. 네. 이 미니가 오징어도 오징어도 조금 조금 해서 미니를 사다리. 자기가 먹어봐야지. 난 오징어 젓수. 오징어 먹는 거. 그냥 밥에다가 먹는 거. 손님한테 물건을 안 팔 건데. 이렇게는 못 팝니다. 됐다, 크다. 23,000원이 안 파. 얼마나 더 크다. 사람 게 이게 저기 푹푹 끓여서 건져서 버려가지고 배 내렸나 보지. 반대에 꼴뚜기 들어가세요. 반대에 꼴뚜기. 아, 여기 아직 현대가 안 됐다고.
우리도 그거 해보면 사주도 해도 좋고 2만원 나왔어요. 다 2만원 떨이 문짝 2만원 다 생채구가 3만원 한 마리 엄마 숨김치 먹으면 되지. 이렇게 된 거네. 갈치다. 갈치가 아니지 말이야. 그 갈치 아니야? 갈치 아니지. 그러네. 꼬리가 안 기네. 꼬리가 안 기니까 씨 뜨끈하네. 갈치처럼 기네다. 한 대 진짜 팔아. 아유. 아주 살백구랑 나가는 거 알시죠? 그게 딱이 언니. 이렇게 더 길어요, 됐죠? 살백구랑 먹었어 언니. 살이 뻑한 것 같지가 않아, 생각봐. 엄마, 이제 저거라 생각. 이거 그래, 얼마 크고? 2kg, 이거 이거 왔더라고. 아니야! 맞아! 아니, 빨리 봐! 여긴, 여기는 죽은 것들, 이렇게. 여기는 우리처럼 조용하게 좀 잠수했던 거야. 저건 무슨 고기인데 되게 크다. 얘가? 간장철이라 젓갈살을 많이 넣는 거야? 간장게장 가야지 돼. 아무거나 해. 이거 다 섞어 있어. 어떤 게 말이야? 간장게장은 저거가. 간장철이 만원이에요. 만원이에요. 만원이. 그냥 만원 몇 원 하고 얘는 물개. 물어보자. 오, 그래요. 오, 암튀 얼마예요? 소주가 5천 원 바꿔주고요. 오라 5천 원이라고 이모, 이거 대하는 어떻게 해요? 5만 원? 키로에? 몇 마리나 올라가 그러면? 아니, 20마리. 20마리 정도 올라가요? 그래서 22마리, 3마리, 뭐 덜 없다. 뭐 17마리도 올라가요. 큰 것만 고르는 큰 것만 고르는 거지. 수압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. 근데 그냥 막 따라가야지. 큰 것만 골라서. 큰 것만 고르면 6만 원 나가. 우리 키로. 여기서 그냥 섞어서 키로에 5만 원? 5만 원 걸려. 이거? 이거 저거 꼴뚜기? 꼴뚜기 깔끔해요. 그냥 먹어도 되고 저기 김장 저걸로 해서 먹어도 되고. 낙지 한 마리 만원이요? 낙지 얼려놓은 거 같은데요? 그 내 홈쇼핑에서 사서. 아니 삼낙지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리 띄어가지고 개 오면 죽어. 안 죽겠던 가져가야지. 인공호흡을 시켜가지고 2만원, 네. 근데 여기가 문제가 탕장에서 바로 나온 건데 왜 비싸냐고 다들 경매를 폈으니까. 근데 여기 지금
요 틀에서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. 아까 18,000원 된다? 깎고 내리고 그거 없이 요 틀에서는 그거. 지금 바로바로 직판장에서 나온 것들은 바로바로 팔라고, 좋은 것들 바로바로 팔라고. 딱 가격 딱 측정해서 딱 팔라고. 민탱이 맞아, 맨날. 옛날에는 그냥